영상을 보여드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 보여드렸습니다. 저 영화 아주 흥미로운데요. 세상에서 고양이가 사라진다면. 네, 아주 흥미로운 영화 같은데 내용 들어보면 잠깐 소개해 주실래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영화 같은데. 네. 고양이가 사라지지 않는다. 아, 감사합니다. 余命宣告をされた男が、あと2日1週間しか生きられないと言われた男がある日家に帰ると自分と全く同じ姿をした悪魔と出会い、その悪魔に何かこの世界から一つ消す代わりに1日の命を与えるということを言われ、この世界から電話だとか時計だとか一つ一つ消していき、 何が本質的に大切でということを考えながら自分の命、自分の人生について考えていくという映画になっております。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루에 생명을 주는 대신에 세상에서 뭔가를 하나씩 지워나간다는 거죠. 결국은 고양이까지 지워나간다. 고양이는 나중에 지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고양이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それは映画の方を見ていただきたいです. 네, 알겠습니다. 바쿠맨도 아주 네, 만화 속으로 캐릭터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영화도 아주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아마 일본에서 올해 공개된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사토 다케오 씨가 아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걸 동영상으로 만나셨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마련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